여기는 신림역에서 한 6분, 7분 정도 신림 5동 그 패션문화의거리 인근이고요. 단국사거리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도 그렇게 멀지 않고 언덕 없고 평지길이라서 신림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1.5룸이고 가격은 5천에 50이나 아니면 2천에 60 정도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5만 원밖에 안 하네요. 보통 1.5룸이면 관리비가 좀 비싼 편인데 관리비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일단 신발장이 그래도 크게 신발장이 크게 있고요. 화장실 크기는 일반 원룸 사이즈. 1.5룸이라 해서 주방만 보고 좀 작겠다 싶었는데 방이 크네요. 여기가 방이 큽니다. 주방은 좀 작고. 그래서 주방 공간을 좀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별로지만 방이 커서 괜찮을 것 같아요.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돼서 깔끔하고요. 3m 10이 나오네요. 여보세요? 지금 네. 뭐 얼마라 그랬지? 요 벽에서 요렇게가 3m 10입니다. 3m 10이고 여기서 저 창문 끝까지가 4m입니다. 그러면 방은 좀 많이 커요. 주방이 좀 작은 걸 방이 커버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창문은 양쪽으로 돼 있고요. 창문 앞에 바로 앞에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조그만 또 골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도 뭐별 문제 없이 될것 같고 일단 요쪽은 그래도 여기도 앞에 건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가까운 편은 아니라서 바람이 잘안 통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방 좀 작은 이제 주방 공간인데 일단은 냉장고 옵션은 뭐다 있어요. 옵션은 가스는 3거고 그리고 요건 좋네요. 이렇게 싱크대에 있는데 이렇게 창이 또 크게 있어가지고 냄새 같은 거 요리를 해도 잘 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물론 이거는 이제 아까부터 궁금했지만 보일러실이죠. 그냥 작은 창고 용도로 뭐 써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 공간은 좀 작아서 그래도 조그만한 식탁을 여기다가 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식탁 정도는 둘수 있는 사이즈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5천에 50이면은 근데 방이 커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크기는 5천에 50 받을 수 있고요. 이거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주방이 나는 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겠지만 방이 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천에 60도 괜찮고 5천에 50도 이 동네 시세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5만 원으로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여기 2층입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